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압승계와 상속증여세.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 성공한 가압승계 사례입니다. 첫 번째, 쿠쿠전자입니다. 쿠쿠전자는 가압승계 모범 사례 중에 항상 최우선으로 꼽히는 사례인데요. 우선 구조는 장남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줬고요. 차남에게는 거액의 현금과 주식 일부를 줬습니다. 부친은 제품 개발에 매진을 했고요. 장남은 유통, 마케팅, 고객관리, 브랜딩에 신경을 써서 회사를 잘 물려받은 케이스에 속하게 됩니다. 이따 쿠쿠전자라든지 삼진어묵이라든지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통, 마케팅, 고객관리, 브랜딩. 과거 아버지 시절에 있어서는 제품만 잘 만들면 잘 팔렸습니다. 대기업에 납품만 잘하면 팔렸습니다. 쿠쿠전자도 LG 밥통의 납품업체였습니다. 매출도 뭐 몇억, 10억, 20억밖에 안 되는 작은 업체였죠. 하지만은 밥통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장남이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로고를 받고 브랜드를 심어 고객들한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심어줘서 판매를 해야 높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를 만든 거죠. 쿠쿠에 대한, 쿠쿠 밥통에 대한 제조는 아버지가 하고 판매, 유통을 아들이 한 거고 그 유통을 함에 있어갖고 브랜드, 광고를 한 거죠. 20년 전에 16억이라는 막대한 광고비를 집행함으로써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모기업의 기업 가치는 낮춰갖고 양사를 합병한 케이스입니다. 아버지 제조회사 순이익 1억, 2억 이렇게 났겠죠. 하지만은 그 회사가 판매 대기업에 납품해서 대기업은 마진을 곱절에 곱절을 곱해서 판매를 하죠. 하지만 그 판매를 B2C 소비자에게 판매를 함에 있어갖고 쿠쿠가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마진은 3배로 남습니다. 그 마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유통, 마케팅, 고객관리, 브랜딩입니다. 이게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지만은 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회사는 비약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자녀 앞으로 회사를 만들었다가 그게 처음에는 자회사 개념이었겠지만은 자회사 가치가 점점 커지겠죠. 마진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기업, 아버지 제조업 회사는 기업 가치를 점점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고 양사를 합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쿠쿠전자의 시가총액은 2.3조, 회사를 물려받는데 상속세가 0원이었다는 거죠. 현재는 일감 몰아주기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조회사를 계속적으로 잘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아들은 판매회사, 자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죠. 제도를 활용해서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특례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도가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제도가 가능하게 되면 제도를 쓰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아들회사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인데요. 최근 들어가고 매출이 1000억 가까이 오른 회사입니다. 과거엔 얼마였을까요? 2013년, 불과 7년 전만 해도 82억 정도 했던 회사가 매출이 10배 넘게 급상승한 회사입니다. 저는 가압승계 강의를 할 때 세금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금 이외에 이러한 기업의 가치관, 이념,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 그 본질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3대째 가업을 이어받고 있는 박영준 삼진어묵 대표 인터뷰입니다. 지금은 박영준 3대째 물려받고 있는 대표는 해외 영업을 전념하기 위해서 국내 사업은 다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있고요. 본인은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다양한 외국 국가들에 대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이 회사, 삼진 어묵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회사가 80억이고 그 다음에 매출이 100억이고 200억인데 여러분 회사는 미션이 있습니까? 미션. 박영준 대표는 이 미션부터 정했습니다. 미션이 뭘까요? 육류 대체 단백질 식품 회사이다. 전 세계 인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자, 육류 시장이 굉장히 크겠죠. 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단백질 시장은 더 큽니다. 육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시장에 대한 미션, 어떻게 내가 타겟팅하고 어떤 목표를 잡을 것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트렌드, 2013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가 유행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발맞춰 우리 어묵도 베이커리 어묵,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어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유통회사, 2015년 삼진 식품을 설립하고요. 수산물 가공 유통 도소매업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1995년 창업을 하고 2013년 82억에 되던 매출이 2018년 920억, 2019년도 980억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직원 숫자도 10배 이상 증가를 하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업승계 성공적인 사례는 회사에 대한 미션을 명확하게 하고 그 미션에 대해서 아버지의 노하우, 기술적인 노하우를 물려받고 자녀가 그 최근 트렌드에 맞춰갖고 승계를 받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이 가업승계 성공 사례, 쿠쿠전자, 그리고 삼진어묵의 교훈을 잘 새겨서 가업승계,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